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과학의 매력 속으로 오늘도 출발! 본격 전자공학 속사정 토크쇼 호기심 토크쇼! 잠깐만, 우리 너무 또, 빨리 나왔나 봐요. 또 한 분이 안 계시네요. 박태일 씨 어디 갔지? 어디 간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뭐야 저게? 뭐지? 저 사람 뭐야? 녹화 시작했나요? 와. 저또 왜 이래?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공간을 찍고 나와서 아,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감독님이 시켰어요? 시켰어요. 당연히 시켰죠. 아니, 저기요,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놀이가 아니라 그냥 가스레인지 같아요. 오, 네? 가스레인지. 그것도 그렇고 좀 약간 옷이나 이런 걸 좀 어레인지 좀 하셔야겠어요. 오. 지금 여러분들 레인지 가지고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겁니까? 설마 아니겠죠? 에이, 또 하시려고 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방송이 지금 장난인 줄 압니까?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유치한 장난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해야죠.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 이 정도는 딱 가지고 와야. 우리 홍신 팩토리 수준이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뭐 피디님이 다 시켰네요. 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오늘의 주제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와 전자레인지 오늘 이거 분해하는 건가요? 네. 새 거. 어머. 완전 새 거.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전자레인지로 말할 것 같으면 프로 자취론들의 필수품이죠.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삶 자체가 저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전자레인지랑 결혼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네, 정말. 이거 위험 발언인데요. 네. 앞으로 진짜 국물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미 없어요. 제 인생은. 네. 그렇죠. 이미 이걸로 끝난. 왜냐면 여러분 저희 집은 밥도 냉동실에 있고 그렇죠. 국도 냉장고에 있는데 햇반도. 아침마다 지금도 옆에서 조용히 한 마디씩 거느시대요. 네. 햇반도. 네 그렇죠. 햇반도. 밥도 국도 이거 없으면은 정말 제가 지금 네, 이미 기아 상태입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유부남의 현실인가요? 그렇죠. 네. 아, 너무 가족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이제 가족을 모셨어요.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저도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네. 냉동식품 같은 거 닭가슴살 이런 거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네. 여기에 데워서 넣고 하거든요. 저한테도 정말 필수품입니다. 오. 자 근데 박사님 우리 전자레인지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팬에다 뭐 굽고 하는 이런 원리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네, 그래서 뭐 국물 끓인다 할 경우에는 이 열이 이 국그릇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국그릇 안에서 이제 대류 현상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면서 음식이 익혀지게 되는 거죠. 우와, 물 때문이었군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치킨! 네. 네. 저희가 이제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전자기파에 의해서 물 분자가 계속 진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열이 나면서 음식이 익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 아니 이렇게 치킨을 딱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쉽게 완료됐습니다. 배가 고프신 거 아니에요? 정말 배고파요. 아, 네. 치킨 먹고 싶어서? 치킨은 네. 준비 안 하셨나요? 맞아요. 진짜 치킨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셔서야죠. 여기다 넣고. 좀 이따가 태희 씨가 들고 오기로 했습니다. 오, 아 진짜예요? 치킨이요? 오늘 치킨 파티인가요? 치킨. 이야. 어디 있어요 치킨? 치킨님 잠시만요. 배고프다고요. 치킨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 여보세요. 네. 사장님 치킨 네 마리 순살로요. 네. 아 벌써 도착했다고요? 네, 네네. 아 여기 있네. 뭐예요 또?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정말 치킨을 막고 야, 이 사람아! 네, 뭐야, 목이 빠져. 장난하나, 지금? 네, 이런 불량 치킨을 가지고. 네. 자, 네. 이렇게 난장판이 됐습니다. 네. 아, 치킨을 기대했는데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분해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신기한 전자레인지를 피디님이 가지고 오셨을지 공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호기심 팩토 윤광현입니다. 자 오늘 물건을 구하는 곳은요 아직 안 정했어요. 그냥 매장에 가서 뭐예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 그 뭐 옛날 물건을 구하거나 아니면 최신 물건을 구하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가야 되는데 아 요번에는 뭐
너무 흔한 제품이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제품이라. 아 그렇죠. 그렇게 막 스토리가 나오는 제품이 아니래요. 근데 가서 이제 매장에서 그냥 구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나름 좀 저렴하게 구해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좀 저렴하게 주신다는 매장이 있어서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또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어! 파주! 일산 아닌가요? 여기 근처 같은데요? 어? 가전 전시장이 있어요? 오. 왔어요, 왔어요. 오. 지금 보니까 그 전자제품 매장인가 지금 많은 전자제품이 있는데 예, 예. 일단 전자레인지를 찾아. 그냥 마트 아닌가요? 물어봐야 되겠죠?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저희 호기심 팩토리 팀에서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아. 전자렌지를 좀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자렌지도 있나요? 네, 전자렌지도 있고 저희 뭐 에어컨, 선풍기, 청소기, 뭐 밥솥 등등 가정에서 우리가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거기 다 있었네요. 아, 그래요? 오,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리 가시죠. 오, 오 전자렌지 이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 바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전자렌지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이 어떤 거는 막 반값이고 46% 할인이라고요? 36%. 네.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 무슨 하자가 있는 물건들인가요? 아, 저희 매장은 리퍼브 매장이고요. 리퍼브라고 하면은 전시돼 있던 상품,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구매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 그 다음에 스크래치 상품 등등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이제 제조사나 아니면 유통 쪽에서 모여져서 저희 매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싸군요. 하셨는데 이런 걸 파는 이런 제품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들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저희 매장에 생긴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온라인 쇼핑의 지금 매출 증가로 인해서 반품도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리폼 매장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오, 그럼 거의 이렇게 35% 40%를 싸게 살 수 있는. 예. 지금까지 호기심 팩토리에서 공부해야 될 때 새 제품을 구매해서 공부한 적도 많거든요. 공수한 거 말고도. 이 생각하니까 참 아까운 일을 많이 했네요. 예. 지금까지 우리 뭐 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저기 가서 사야 되겠네요. 그런데 아 역시 리퍼라 그런지 약간의 스크래치 같은 것도 좀 보이긴 보이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45%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아, 그러면 저희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이 제품 중에서 저희가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고르면 될까요? 여기 있는 상품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희 창고에 지금 검수 테스트를 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상품들은 더 잘해간 거예요? 빨리 가시죠. 오, 상품들이 많아요. 어머. 아니 어딜 끌고 가신 거예요? 산골로 가는데요? 산골로 가시네. 감독님 납치 당하시는 겁니까? 오. 오. 여기서 예. 규모가 상당하네요. 와. 아, 여기 확실히 좀 열려 있는 박스들이 많아 보이네요. 그렇죠. 아, 저 바쁘게 일하고 계시네요. 저기 다 전자 제품들이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박스도 엄청 많고요.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일반 소형 가전, 주방 가전 뭐 이런 것들.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종류는 총 따지면 한 3만 가지 정도. 3만 가지요? 네. 진짜? 우와. 없어서. 그럼 그거를 다 계산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총 가전제품을 따지면 3만 가지가 뭐 공기청정기서부터 해서 이제 중소형, 중대형까지도 이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다 검수를 하고 수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물건들을 좀 잠깐 둘러봐도 되나요? 네네. 일단 여기 딱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선풍기가 보이고요. 에어컨. 그 다음에 이쪽을 또 가다 보면 여기도 지금 물건들이 네. 아 지금 이거는 공기청정기네요. 네. 이렇게 대형 제품들도 들어오나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프리미엄 제품들 브랜드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요. 대박. 야, 저렇게 비싼 물건도 그냥 반품 한번 하면은
저렇게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니? 오, 위로 같아. 엄청 많네요. 오, 어, 이거는 요새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청소기 같은데. 네. 예. 야, 청소, 되게 청소, 대기업 제품도 저렇게 파네요. 이런 제품들도 막 들어오나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박스가 훼손이 돼서 들어온. 아니 고작 박스가 훼손됐다고? 그냥 박스가? 네. 이야, 저거 새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스크래치도 아니고. 물건이 훼손된 게 아니고요? 네. 아니 박스라는 거는 원래 그냥 원래 뜯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박스만 훼손이 돼도 그냥 반품. 와. 박스가 훼손돼서 들어오는 물건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만 들어오는 거 한 20, 30%. 이게 많은데? 20, 30%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엄청 큰 비율인데? 그렇죠. 근데 뭐 저희도 반품을 조사하다 보면 터무니없이 그냥 너무 변심인 게 너무 많고요. 실제로 요즘에 홈쇼핑 반품률만 해도 한 2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반품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샀다가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을 하신다는 거죠. 뭐 방금 보니까 네. 막 할인율이 35% 이러던데 45%도 있었고요. 반품만 하면 그렇게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건가요? 그러게요. 제품은 사실은 새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전자레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이 안에 이제 제가 찾는 전자레인지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야. 얼른 보여주시죠. 찾아보십시오. 에? 아 이렇게 많은데서요? 3만 가지가 된다면서 어떻게 찾아요? 정신을 차리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되게 시크하시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니에요? 사장님 어딘지 몰라서 저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이러실 것 같은데? 찾아보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와 이런 것도 있네요. 저 보세요. 이야. 킥보드. 별게 다 반품이 되네요. 저 가지고 노시면 안 돼요. 아, 저분이 왜 저러실까요? 너무 제일 행복한 표정을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네. 야 없는 게 없습니다. 와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나하시네요. 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찾았어요. 전자레인지. 이것도 있고요. 소형 전자레인지도 있고. 맞자. 오. 까만 전자레인지다. 까만. 지금 보니까. 야, 더 좋아 보인다. 요게 조금 더 커요. 큰 걸로 하겠습니다. 큰 거. 아니, 두 개 다 해요. 일단 하고. 자, 큰 걸로. 자, 동수. 일단 사장님한테. 오, 사장님. 사장님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예, 네, 찾았습니다. 전자레인지.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거 창고에서 찾아왔는데요. 이 정도면 좋은 거 구한 건가요? 상당히 잘 구해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기술적으로는 뭐 지금 마지막 이제 세대로 따지면 이제 3세대 이제 그쪽 계통의 전자레인지라고 할 수 있죠. 최신형. 전자레인지 세대가 나뉘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구분된 건 없지만 네. 제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아날로그 방식, 그다음 디지털 방식. 그다음에 이제 인버터 방식 이렇게 제가 좀 나눌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픽을 호신 팩토리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서 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져가면 될까요? 이렇게 딱? 아니죠. 따로 뭐 그래도 동작이 되는지 검수는 해봐야겠죠. 아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진짜 완전 깨끗한 제품이.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예, 전자파가 형성돼서 동작이 되는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예, 예. 자, 예, 요걸 넣어서요. 오, 이거 지금. 우와. 예, 안 보이거든요, 잘. 뭘 넣으신 거죠? 전자레인지 잘, 오! 오! 전자 마그네틱이 가동이 되면 네. 이제, 이제 불이 불났네? 불이 켜졌어요. 불? 전구? 네. 혹시 은박지인가요? 오! 전구가 있네, 전구가. 우와, 방금 전에 이게 불이 켜졌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전구입니다. 꼬마 전구. 꼬마 전구라고요? 네네. 네. 일반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데 쓰는 그런 전구를 잘라서 이제 종이컵에 담아서 하나씩 심어서 이제 글루건으로 고정시킨 거죠. 아니 근데 여기에 뭐 배터리가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그네틱 원리로. 전자파 원리로. 그러면 지금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을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런 걸 만드시는 건 어떻게 네. 알고 계세요 이런 거를? 이제 뭐 따로 전공이 이거다 보니까 25년 동안 한 게 이제 그거다 보니 얘를 원리를 아니까 이제 만든 거죠. 만들어 본 거죠. 이거 마치 밥태 씨의 과학을 만듭시다 같은데요. 이야. 저 차장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과학을 그 코너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맞아, 차장님이 이미 보여주셔서 네. 오늘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훨씬 간단한데요. 다른 거를 또 준비를 했죠.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아직 그 코너 순서가 남았으니까. 기대가 안 되는데? 아, 상처. 아,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동작을 잘하는 전자레인지를 공수했습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네, 자, 공수 완료! 완료! 아니 뭐가 또 들어오나요? 어, 두 개예요? 아니 아까 그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와. 어, 블랙. 뭐가 다른 거죠? 그러게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굳이 네. 나누자면 이제 아재와 신세대. 오. 그런 개념인 거죠. 뭐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네요. 자꾸 저를 도발시키는 것 같은데. 네, 듣는 아재는 그 기분이 그래요. 네. 저기도 아재가 계시잖아요. 어, 씁쓸하네요. 네. 설명해 주시죠. 굳이 나누자면은 저거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자취할 때 많이 쓰는 보급형 전자레인지고요.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최신에 나오는 이제 인버터형. 인버터형? 예. 전자레인지입니다. 인버터 예. 전자레인지. 그래서 그 교류의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인버터거든요. 그거를 쓰게 되면 전자레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서 음식을 좀 더 맛있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쓰는 전기량도 그럼 다른 거예요? 전기량도 더 절약할 수 있죠. 네. 꼬마 전구에 아까 불도 들어오게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네네. 뭔가 이거 분해하고 싶다는 그 분해 욕구가 확 솟아오르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 분해해봤어요. 구형. 근데 인버터는 제가 잘 몰라서 진짜요? 이거 제가 꼭 분해해보고 싶습니다. 아, 전 솔직히 도저히 분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왜요? 이번 편은. 왜요? 정말 제가 한 가족을 어떻게 분해합니까? 저를 어떻게 보내? 저를 먹여 살린 분이신데. 그러고 잘하실 거면서.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또 이번 편도 게임을 한번 해가지고 정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게임은 절대 주파수 게임. 절대 주파수는 또 뭐예요? 절대 주파수? 절대 음감 같은 건가? 절대 주파수? 두 귀의 감각만으로 주파수를 알아맞혀라. 과연 네. 절대 주파수의 달인이 될 오늘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정답! 아. 300! 땡! 정답! 200! 땡! 정답! 900! 뭐? 땡! 정답! 250! 땡!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답! 600! 땡! 정답! 500! 정답! 어!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월등한 찍기 능력으로 신형 1승. 오, 이거 그건데 그 새벽 3시에 이제 TV 나 소리. 한 번 더. 정답. 800. 정답. 아니, 이거 어떻게 제가 이름 해도 음악 부전공이거든요. 아니, 제가 잘하실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네. 네. 우연일까 실력일까 남다른 감각 선보이며 독주하는 신형. 보면은 음이 아주 정확해요. 정답. 450. 땡. 정답. 50. 땡. 정답. 아 230. 땡. 업. 정답 250. 땡. 업. 정답 280. 땡, 정답 350. 정답. 이야. 네. 잘 맞췄어요. 동신 성태 역시 찍기 신공으로 정답. 정답 1000. 땡 다음. 정답 950. 정답. 아니, 뭐야, 전자레인지예요?
어떻게 된 거야? 다 맞죠. 아니 뭐 전자레인지 박이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아니 전박? 네. 아, 이 정도면 거의 인간 주파수 측정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분에는 강성태 MC와 저 박신영이 하기로 됐습니다. 오! 네. 이야. 실적 넣고 돌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뚝딱. 무엇이든 쉽게 만들어주는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전자레인지. 누구나 가볍게 쓸 수 있는 보급형에서 더욱 스마트해진 최첨단 인버터 전자레인지까지. 전자레인지의 속사정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분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분해. 제가 분해를 오늘 못하네요. 이거 먼저 할 거니까 이거 뭐 좀 내려놓을까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나사 다 풀었으니까 열리겠죠? 이게 움직이거든요, 일단. 하나, 둘, 셋! 어잉? 아, 안에 나사를 하면 더 풀려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걸 더 풀어야 이거, 될까요? 이거. 네. 네. 아니, 아니요. 그냥 했는데 걸린 거. 아, 됐다! 앞에 네. 열렸네. 열렸는데, 아, 이쪽에 뭐가 있네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마그네트론. 마그네트론 아, 어딨나요?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 트랜스 변압기죠. 변압기가 있고 그리고 뭐 콘덴서, 커패시터 이렇게 있고. 네, 그럼 계속 분해를 해볼게요. 네, 여기 이 부분 좀 궁금한데 여기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아하. 여기 다이얼 이거 돌리는 거. 어우 잘하시네. 오. 오. 아. 우와, 이거 뭔가 벨처럼 생겼어요. 아 상당히 단순하네요. 저는 뭔가 전자식의 뭐 어떤 소리 나는 그런 장치가 있나 싶었는데 이게 그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한 그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공이 이걸 때리는 거예요, 그냥 쇠붙이를. 자 계속 분해를 해볼게요. 네. 오 아, 역시 전문가. 해주시고요. 저는 아직. 아이고. 이거 나왔어요. 이거부터 빼야겠다. 이게 뭐죠?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박사님한테 드릴게요. 네. 우와. 무겁죠, 무겁죠. 무거워. 빨리 받으세요, 무거워. 네네네. 무거워. 뭔 소리인가요, 이거는? 무거워요. 엄청 네. 무거워요. 네. 트랜스포머는 이제 전압을 변환해 주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Danger 위험. 탄거. 네, 고전압이라고 적혀 있죠. 실제로 이제 마그네트론에서 그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오, 터프. 어, 뭐야? 마그네트론. 야. 안에 굉장히 겹겹이 쇠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마그네트론에서 이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키면 여기 있는 음식이 이게 한쪽 방향으로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전자기파를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음식이 골고루 익히기 힘들기 때문에 네. 턴테이블이 회전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방면에 360도 다른 방면에 음식을 익혀주게 돼서 골고루 음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네. 이 정도 사이즈의 마그네트론이 막 이게 음식하면 막 끓기도 하고 막 넘쳐나기도 하는데 네네네. 굉장히 강력한 전자기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자레인지의 핵심 부품 마그네트론. 마그네트론은 높은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음극과 필라멘트로 된 양극, 안테나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장치에 설치된 변압기를 이용해 교류 전압인 220V를 4000V 이상의 고전압으로 변압. 마그네트론에 전류를 전달합니다. 이때 1초에 무려 24억 5천만 번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마이크로파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마이크로파가 금속으로 된 벽에 반사되며 열이 식품에 흡수되게 되는 게 바로 전자레인지의 원리. 어때요? 참 쉽죠?
자, 그러면 훨씬 이제 최근에 나온 인버터 방식의 전자레인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야. 박사님, 그럼 이 부분이 마그네트론이 되는 거죠? 네. 트랜스포머는 어디 있나요? 트랜스포머랑 전체적인 인버터는 예. 다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했던 전자레인지와 같은데 네. 교류를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인버터가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아.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인버터 부분을 먼저 구매를 네. 해보겠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입력 파워. 지금 보면 이전 세대 그 트랜스포머랑 비교를 해보면 무게 자체가 엄청 가벼워졌네요. 네. 와, 이거 한 10배, 10배가 뭡니까? 30배는 더, 이쪽이 더 무겁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기존의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교류 전원을 가지고 바로 전자기파를 만들기 때문에 세밀하게 조절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네. 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인버터형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을 해서 전류나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전기 요금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빨리 인버터로 바꿔야겠네요. 저희 집도. 하지만 이런 인버터형 전자레인지도 단점이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원하는 출력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형 컴퓨터도 들어가야 되고요. 다양한 부품들이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네. 가격이 높군요. 네네네. 전 안 되겠네요. 네, 그냥 계속 쓰던 거 써야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시오, 이거. 아, 이거? 네. 아, 이렇게 분해된 채로 이렇게 들고 가면 저 이거 들고 손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전자레인지 2세대와 3세대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우!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분해해봤습니다. 이렇게 전자기파를 활용하면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을 수 있다는 거 아, 정말 매력적인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분해만큼이나 전자기파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실험! 아~ 실험이요?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아니요. 아~ 싫어요. 밥대인의 과학을 만듭시다! 네.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도...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나갔어요, 방송에. 우리가 촬영을 네 번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이시네. 다 편집됐는데. 아니야. 또 편집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시간 낭비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앞으로 고정권은 될 테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고. 네.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쓰럽네요. 네. 근데 우리 전자기파가 차단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차단된다면요? 네네. 아무것도 못하죠. 너무 끔찍하겠죠? 응. 아주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걸 한번 실험으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앤다고요? 네네.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실험. 오. 준비물. 끔찍한 세상. 아니, 웬 냄비를 가져오셨어요?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우리? 방금 치킨 먹었잖아요. 네? 아. 실험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네. 핸드폰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전화를 걸어볼 거예요. 네. 그럼 전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넣으면 그렇게? 전화가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전자기파가 차단되면 전화가 안 걸리겠죠? 어머. 그렇죠. 네. 자, 여기 이제 제 핸드폰 예쁜 핸드폰을 준비했어요. 플라스틱 그릇 넣고 박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시면은 이제 네. 이 핸드폰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그걸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해볼게요. 오겠죠. 박종원 박사님. 두 번째는 냄비. 네. 유리 냄비. 네. 유리 냄비입니다. 네, 전화해볼게요. 네. 유리 냄비도 역시 전자기파가. 아, 잠깐만요. 저는 지금 궁금증이 또 생겼는데 이렇게 이거를 펄 넣고 물을 담근 다음에 덮으면 전화가 올지 그걸 꼭 좀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아니 전자기파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실험하는 거 말고 그냥 핸드폰이 죽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 안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통할지 시청자분들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아, 저는 이걸로... 새로운 요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다가 고추장을 좀 넣고요. 고춧가루도 듬뿍 넣고요. 면사리 있잖아요. 추가를 해서 탁. 아, 밥테일폰 고추장찌개. 그만 그만 enough enough.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전자. 네. 슈니도 올 것 같은데. 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 네네. 빨리 실험해보도록 하죠. 나중에 이제 못 뺀다. 진짜. 자 전화 주세요. 되겠죠. 걸고 있어요? 네. 설마. 걸고 있다고? 네네네. 에. 보여주세요 이거 한 번. 네. 여기서 이거 열면 올려나? 아 예. 오, 그럼 열어보죠. 오오오 아, 중간에 이렇게 소름! 해도 되는군요. 와. 소품면요? 이야. 끊어 볼게요. 네. 소름. 계속 울려요. 아니 받아 봐요. 혹시 열었더니 끊겼어요. 열자마자 끊어졌습니다. 대박. 아. 와. 이 전자기파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와 무섭다. 이야. 이 주전자는 이제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걸로 네네네 그렇게 실험이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서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밥데일의 광을 만듭시다. 2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다음에도 2회일지. 네, 오늘 실험도 하고 분해도 하면서 아, 이 전자기파가 일상생활에 정말 가까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별걸 다 전자레인지로 요리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을 저희가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분. 누구시죠? 뭐, 뵌적 있으세요? 라이언 고슬링 닮았는데요? 그러게 수염이 수염이 비슷하시네요. 네, 수염이 고슬고슬하시네요. 라이언 고슬링 닮아서 네. 고슬고슬하시다. 네. 이분의 네. 성함은요? 해 르비온느 헤르츠. 헤르츠. 네, 이 하인리 헤르츠는 1857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전자기파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야. 라디오 네. 주파수! 오! 라디오! 라디오 하면 94.5MHz! 맞습니다. 아, 이거죠. 네. 이건 네. 편집 안 됩니다. 제가 알아요.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죠, 다들? 다 알죠. 네. 그걸 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뭔데요? 자, 다 같이 한 명씩 해볼까요? Y T 아, 좀 이렇게 해봐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네. 라디오도 역시 YTN 94.5MHz 기억해주세요. 이런 전자기파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파수인데요. 주파수. 네. 저희 예전에도 한번 배워본 적 있죠? 제가 주파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네. 네, 주파수.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간격이 큰 것, 간격이 큰 것은 저주파수가 되겠고요. 예. 아까 저희가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낮은 소리가 바로 이 저주파수 대역이 되겠고요. 이게 높은 부분, 네. 간격이 짧은 것은 고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플러 효과 할 때, 네. 그때 우리가 주파수에 대해서 좀 그쵸. 했었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이 저주파수가 고주파수, 고주파수가 저주파수로 다 바뀌는 그런 현상을 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전자기파에서 주파수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아까 94.4, 4.5 5죠 5죠 네. 4요? 반동이다 반동부자다 그런 위험하시네요 다음 회차에 네. 그런 라디오파 네. 그리고 좀 더 높은 부위에는 저희가 쓰는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좀 더 높은 부위에는 X선이나 감마선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파수별로 다양한 전자기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지만 이걸 수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이걸 제대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 수식이 바로 빛과 얽혀 있는 수식이 있는데. 빛. 네. 빛과. 빛의 속도. 네. 오. 네, 그래서 이 주파수는 흔히 F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니, 네. 글씨도 굉장히 잘 쓰세요. 어떻게 글씨?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쓰셨어요?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인쇄한 것 같다. 네. 어쩌, 네. 실수로 잘 썼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 F는 주파수를 말하고요. C는 빛의 이동 속도. 그리고 람다는 이 파장을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눈 것이 바로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파수의 단위가 바로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헤르츠. 네. 그래서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것을 1헤르츠라고 하니까요. 94.5메가헤르츠는 1초에 94.5번 메가번 진동을 하는 거죠. 거죠. 네. 야, 메가번이면 몇 번이죠? 10의 6승입니다. 100만. 100만.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박사님의 이제 공식까지 들어봤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강성태 옛날 이야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왜 과학을 만듭시다는 이런 거 안 해줘요? 아직 2회까지밖에 안 나가서 네, 아직 1회까지밖에 안 나가서 약간 제작진, 불안하잖아요. 네, 제작진 분들께 좀 제가 심심한 그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제목 좀 바꿔주세요. 이 노래 자꾸 나옵니다. 옛날 사람 이름이 옛날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으로 보이니까 옛날 이야기하고 다니게? 네, 어쨌든 또 오늘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맥스웰과 헤르츠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얽힌 옛날 이야기를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맥스웰 이론을 헤르츠가 증명을 해낸 거거든요. 그 과정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자, 게다가 헤르츠는 독일 사람이었잖아요. 그 맥스웰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각자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당시에 어떤 그 나라 간의 분위기를 보자면은 독일은 전하와 전류가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들의 어떤 작용이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측정을 해요. 반면에 영국은 뭐 부도체나 아니면 공기 속에서 일종의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그걸 증명하는 연구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게 두 나라의 어떤 과학에 있어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바로 세계대전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이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을 하던 그런 적국이었기 때문에 저쪽 나라의 어떤 과학의 관점은 이걸 인정해주는 건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맞지가 않았던 거죠. 이 헤르츠 선생님께서 학교 지하실에 보관돼 있던 코일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코일에서 스파크 방전이 팍 이렇게 일어날 때 다른 코일에서도 거의 동시에 이 스파크 방전이 일어나게 된 거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르츠 선생님께서 그 순간 와, 이 스파크 현상이 바로 이 전자기파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맥스웰의 전자기파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증명하게 된 거죠. 이 헤르츠가. 여기까지 강성태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 실험으로 전자기파의 존재를 입증하였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역학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해낸 헤르츠의 열정은 20세기 무선통신의 시대를 연 열쇠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분해하면서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젠 진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헤르츠 선생님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몇 메가 헤르츠죠? 94.5. 모르셔서 물어본 거죠? 아니, 반응이 느리잖아요. 바로 튀어나왔어요. 94.5 메가 헤르츠였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거 확실합니다. 자, 오늘도 타임라인 쳐봐야겠죠. 하인리 헤르츠 선생님은 1887년입니다. 자, 가득 찼습니다. 예, 아, 너무 뿌듯해요. 저는 우리 녹화할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이 순간이 진짜 짜릿해요.
헤르츠 선생은 뭐 아까 맥스웰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구와 연관이 돼 있나요? 네, 헤르츠는 역시나 네. 이변은 없었네요.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네. 맥스웰은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방정식을 통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후대에 헤르츠가 이것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전자기파를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야. 따라서 이 둘은 이 국적을 초월해서 네. 한 쌍의 소울메이트가 아닐까 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야. 싶습니다. 네. 저도 얼른 소울메이트를 구해가지고 에? 네, 그만하시죠. 네. 있잖아요, 네. 전동드릴. 네. 살아있는 소울메이트. 아, 정말 매번 이렇게 네. 욕심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저랑 소울메이트 저랑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없어요. 0105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과학여행 호기심 팩토리 맞춰봤습니다. 신나게 마무리해볼까요? 네, 본격 전자과학 속사정 토크쇼 호기심 팩토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 손선풍기. 아, 저도 있어요. 손선풍기는 못하죠, 이거? 여름을 이겨낼 초특급 아이템은? 아, 오늘의 주제를 공개를 할 때가 됐죠. 에어컨! 왜 말하는 시작해요? 과연 최강 폐활량의 주인공은? 어이구, 밥테일 마술사로 변신? 역대급 신기록 도전까지! 아니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좌충우돌 신기록 호기심 팩토리! 이번에도 채널 번장장장장장장장장. 오, 아니 게임이 공정하지가 않네요. 빠져들은 두 번씩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뭐야, 전자레인지예요?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껐는데 울리는데? 귀신이다! 한번 뭐야? 그... 끊었어요. 끊었는데 계속 울려요. 전화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어, 그럼 봤다. 소름. 계속 울려요. 네, 몇 년 차시죠? 저요? 저 태어날 때부터 했어요. 예. 태어날 때는 뭘 분해했나요? 태어날 때 이제 그 병원 시술 때부터 분해하면서 아. 나왔죠. 아, 그렇게 나왔어요? 무슨 건국신합니까?